최근 광주 광산구 공무원 7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태국 연수를 다녀왔습니다. 세계적인 축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였는데요. 관련 부서인 문화예술과 직원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. 취재 고우리 기자입니다. 광주 광산구 공무원 7명이 예산 1천만 원을 들여 태국 답사 연수를 떠난 건 지난 12일. 태국 최대 명절인 송크란 기간에 열리는 축제를 4박 5일 동안 돌아보며 지역 축제 아이템을 발굴한다는 취지입니다. 하지만 태국으로 떠난 공무원 7명 가운데 문화예술과 공무원은 한 명뿐. 회계전산과와 행정지원과 소속인 민영배 전 구청장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도 포함돼 있습니다. 구청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사임한 상황에서 선심성 해외연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직무나 이런 그 특징들이 전혀 관련성이 없는 부서의 그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갔다고 하는 것은 외유성에 가깝다고 보고요. 광산구는 지난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했지만 희망자가 없어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처음부터 구체적인 목적 없이 해외 연수가 추진됐다는 얘기입니다.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그 직원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. 실질적으로 좀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직원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게 된 거죠. 논란이 불거졌지만 또 1,100만 원의 구청 예산을 들여 오는 19일 지역 축제 업무와 무관한 광산구 공무원 6명이 싱가포르로 연수 떠납니다. KBC 고울입니다.